안녕하세요. 낙오색 손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레슨 41, 세뒷따옴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반박자의 세뒷따옴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중고급 책첫 부분에 레슨 23에 나오는 한박자의 세뒷따옴표를 공부하고 오시면 좀더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1번의 악보를 보시면 한박자의 세뒷따옴표에 한 음을 두 개로 다시 분리해 놓은 리듬 형태입니다. 한박자의 세뒷따옴표가 따따따였다면 그 한음을 또 이등분하여 따따따따 이러한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1번의 리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따따따따따따 딴딴 따따따따따따딴 따따따따따따딴 딴, 따따따따따따따딴. 이렇게 이루어지는 리듬입니다. 연습 전에 메트로놈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번 수업의 메트로놈의 템포는 60 템포로 해놓으시고, 세뒷따옴표로 설정을 바꿔놓으시면 연습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메트로놈을 놓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그라미 2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악보 리듬 역시 1번에 나오는 리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박자의 세뒷따옴표의 한 음을 이등분하여 소리내는 리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두 마디 단위로 리듬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리듬이 반복이 되냐면 딴딴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러한 리듬이 두 마디씩 반복이 됩니다. 그럼 리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딴, 따따따따따따따따, 딴, 딴, 따따따따따따따따, 딴, 딴, 따따따따따따따따따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리듬입니다. 이번 역시 메트로놈을 60템포로 해놓으시고, 세뒷따옴표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3번을 연습해 볼 텐데요. 3번 연습하기 전에는 레슨 40의 비하인드 포지션을 참고하시면 더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의 악보를 보시겠습니다. 3번 딴, 따따, 딴, 따따따따, 따따, 따따따따. 이번에 나오는 마디가 시도시죠. TCK로 도를 운지합니다. 그 다음 마디 따따따따따따 도레도 레의 운지는 H2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따따따따따따 이때 라샵은 솔샵을 잡은 상태에서 TA키를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슨 40의 비하인드 포지션 주제로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보시면 따따따따따따 또 다시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키 선택을 잘 하셔서 부드러운 연결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의 메트로놈은 60템포로 해놓으시고 8분 음표로 설정을 바꿔놓으시면 연습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악기를 같이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반박자의 세뜻다는 표를 공부하셨습니다. 뒤에 수록되어진 곡은 슬픈 인연과 동백 아가씨입니다. 곡 중간에 반박자의 세뜻다는 표가 나오기 때문에 레슨 41번의 세뜻다는 표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노래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